결국엔 이게 지금 예산 문제인데 네. 지금 공식적으로 예산안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액 관련된 협상 경우에는 사실 야당의 역할보다는 그 여당과 정부가 좀 더 영향력이 좀 더 많은데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실현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전략이나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예산으로 반영되고 또 표현됩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을 보여주는 예산안이 이미 우리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또 우리 정책이나 여러 곳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매우 부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예산의 심사 의결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또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 앞에서 이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예산안을 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냐라는 것은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지금의 예산안이 매우 부적절하고 특정 부분은 매우 부족하고 특정 부분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과잉하다. 예를 들면 특활비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경제성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생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해 나갈 것입니다. 증액과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회와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국회는 삭감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증액을 하려면 이제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증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일정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공통의 목표를 서로 합의하고 또 그에 맞게 예산안을 수정, 삭감, 증액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게 잘 작동이 안 되죠. 작년에도 저희는 정부 여당 측이 원안 통과냐 아니면 즉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준예산을 초래하는 부결을 선택하든지 정부가 요구하는 원안을 통과하든지 이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독자적인 예산 수정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 정도의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예산 심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낭비성이나 또는 불효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삭감 조정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또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